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세워진 예원교회,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예원교회, 중요한 사역자로 조장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전에는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묶였던 인생이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어 싸우니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영권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깊이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완전히 복음 체질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살아난 사람들을 복음으로 양육해서 제자가 되는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일에 올인하는 모든 사역자 조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자녀들 키워주시고 우리는 사역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남편들의 생업 현장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의 학업도 결혼도 직장 생활도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민수기 4장을 통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림으로 날마다 날마다 성장하는 모든 사역자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을 우리가 이제 묵상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이 강의 문서를 여러분들 복사해서 펴놓고요. 또 성경과 또 여러분들의 노트를 가지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돼. 우리 육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가야 돼. 그 음식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육체를 하나님 흙으로지, 흙으로. 그래서 우리 육체가 건강하려면요. 이 흙에서 난이 뿌리 음식을 많이 먹어야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영혼은 흙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입에서 생명이 나왔거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생기라는 건 생명이거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더라. 그럼 우리 영혼의 만족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흔들리고 낙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문제 앞에 흔들리는 것은 스스로 점검해보면 나의 삶 속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한 시간이 있었는가? 없다고 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문제가 와도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을 수 있다고. 이걸 먼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5분만 투자하면 돼. 1장, 2장, 3장은 읽고 오늘 4장까지 읽으면 빨리 읽은 사람 5분, 아주 느리게 읽은 사람은 10분이면 준비할 수 있다고. 그리고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강의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4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성경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 4년, 신대원 3년, 신학대학 4년, 신대원 3년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배우지 않아요. 신학대학은 성경 배우는 데가 아니야. 조직신학은 성경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지 않아.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 속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성경을 모르고 졸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제가 저번에 그 사복음서를, 특별히 사복음서를 강의했는데,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인용했거든. 40군데 넘는 인용을 했는데, 이사야서를. 근데 우리 이사야서 잘못 읽잖아요. 이사야서 잘 모르잖아. 아는 거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몇 구절밖에 몰라. 이사야가 뭐지? 이사야 선지자는 들었긴 들었지만 이사야가 뭔지를 몰라요. 예레미야가 뭔지를 모른다고. 대부분 이 부분에서도 주의 종들이 잘 설명을 안 해요. 왜? 배운 적이 없거든. 7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를 배운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배운 게 없다니까. 대선지자, 소선지자 배운 게 없어요. 학만 배웠지. 그러니까 스스로 안 하면 교육자도 66권의 핵심을 모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지금 하잖아요. 강단에서 민수기를 우리 강의했지만 설교는요, 그 40분 안에 하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민수기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특별히 모세오경은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세오경 하나 가지고도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거든. 모세오경을 회당에서 배우지만 부모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 배우고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신명기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를 강조한 거예요.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모아놓고 신명기 강의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모아놓고 모세오경을 강의하냐고요. 성경을 강의하냐고요. 그런 부모가 얼마나 있겠어요. 이제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수기를 할 때 확실하게 하고 나눠준 강의안은 정말로 집중해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거는 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는다.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는다. 모르니까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고. 이제 알고 실천하는 거. 자, 우리가 민수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한 게 뭡니까? 자, 민수기 1장은요, 바로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그것도 출애굽 한 지 2년째 2월 1일 날 바로 모세와 아론을 얘기합니다. 20세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 1장에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 1장에 계수라는 말을 동그라미 쳐본다고. 그러면 30번 나오거든. 30번. 이게 한 번 읽거든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한 번 계속 두 번, 세 번 볼 때 반복적인 단어가 있다. 계수. 왜 하나님은 계수, 계수라는 말을 강조했을까? 그만큼 한 사람이 귀한 거. 어떤 사람? 군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인이 되는 거예요. 평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장에는 흑암 세력이 너무 많고 이 사단의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 그래서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더니 60만 3,550명이에요. 그게 1장입니다. 자, 2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군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무너지지 않은 강한 군대가 되기를 원해. 이 땅에 나라마다 군인이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강하냐? 이 군대가 얼마나 강하냐? 이 장은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군이라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강한 군대, 우리가 말하는 절대 시스템, 무너지지 않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는 구역지교회예요. 구역지교회가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군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군대처럼 행군해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선두주자로 세 개의 지파, 그 선임 지파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세 개의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선두고 세 개의 지파, 마지막에는 단지파를 통해 세 개의 지파, 그 세 개의 지파씩 묶어서 어떻게 해요? 행군하고, 또 행군을 멈추고 텐트를 칠 때도 어떻게 그냥 치지 말고 중앙은 성막, 그리고 성막 주위에 세 개의 지파와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가족들이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동쪽, 서쪽, 북쪽, 남쪽에는 세 개의 지파가 텐트를 쳐라. 철저히 군대 조직이에요. 그래서 2장에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진영. 진영이란 말은 군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역지교를 군대 조직으로 만들어요.
내가 군대는 안 갔다 왔더라도 성경을 묵상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절대 조직, 그 사역자 조장들은 이제는 그걸 구축해야 돼요. 자, 3장은 뭐냐면 이제 레인들을 계수해라 이거예요. 1개월 이상 된 레위인들을 계수해라. 이 말은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강한 군대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래서 1개월 된 레위인들을 계수했더니 2만 2,300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300명은 장자거든. 장자는 빼버린 거야. 그래서 2만 2,000명이 1개월 이상 레위인들의 계수가 나온 거예요. 2만 2,000명.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3장을 통해서 레위인처럼 봉사해라. 레위인처럼 봉사하라. 나중에요, 여러분들. 이제 아론이 레위인들을 어떻게 하냐면 관유를 통해서 이렇게 관유를 묻혀주거든. 관유. 관유.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구약시대는 기름 부음 받은 세계 직책이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기름도 관유를 부는 거, 관유. 관유를 부어요. 관유는 5가지의 약재를 넣어서 만든 기름인데, 기능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 선지자, 왕 임명할 때 관유를 붓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별 의식할 때 관유를 묻혀준다고.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성막의 성물들을 향해서 관유로 닦았거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관유를 묻혔다니까. 이 관유라는 건 성별됐다 이거야. 너가 성막을 위해 봉사할 때 너는 다른 지파와 구별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 교회 헌신할 때, 꽃꽂이를 하든, 교회 총사를 하든, 식당에 봉사하든, 또 여러 가지 교사로 선거하다로 할때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관유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이 말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구별된 존재라. 그러니까 레인처럼 봉사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레인이 원래 어떤 그 지파였습니까?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자식들을 유언할 때 레위와 시므온은 저주받은 지파예요. 세겜 사건을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난포한 아들들이었거든. 그래서 유일하게 야곱이 아들들을 저주했는데 시몬과 레인이 저주받은 아들들이거든.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성막을 봉사하는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가는 거예요. 저주에서 어떻게 해요? 축복의 자로.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번 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장자가 다 죽었거든. 근데 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는 살아났거든. 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야.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성막 봉사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장자를 쓰지 않고 레위인을 사용했거든. 레위지파를 사용했거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출애굽기 32장 사건이거든. 모세가 산 위에서 두 돌판을 받는 그 시간,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율법, 즉 십계명을 받은 그 시간에 산 안에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그걸 보고 너무 분노해서 두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서 깨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민족을 멸절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생명권 기도를 합니다. 그때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3천 명의 악한 사람도 있었거든. 하나님 죽여라. 누구 하나 죽이지 못해. 왜? 같은 형제고 같은 민족이고. 여러분, 파리 하나 죽이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그래도 3천 명을 죽입니까? 그때 레위지파가 칼을 차고 앞장서는 거예요. 절대 순종이 있어.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장자가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 장자 대신에 레위지파를 선택한 거예요. 다른 말하면 저주에서 생명을 옮겨진 거예요. 이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 봉사는 이런 중심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여기까지 올때 그냥 온 사람 없어요.
이 교회나 다녀보자. 그래서 온 게 없어요. 다 스토리가 있다니까. 개인 스토리, 인생 스토리, 가정 스토리. 거기는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남들한테 얘기하지 못할 여러 가지 가슴에 담을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완악했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복음 받고 온 거예요. 다른 말하면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축복의 자리로 옮긴 거예요. 레이지파가 그런 중심 가지고 성막 봉사해라. 다른 말하면 사역자 조장을 하나님 임명해 주셨다면 어떤 마음으로? 레이지파의 마음으로. 우리가 원래 야곱에 의해서 저주와 재앙받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절대 순종을 통해서 가장 복된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직책을 얻었구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중심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원교회는요,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그게 없어야 돼. 왜?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아팠고 힘들었냐고요. 아픈 사람이 보이면, 힘든 사람이 보이면,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좀 인격이 안 된 모습 보이면 그걸 향해서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 그랬고, 우리도 전에 그런 모습이 있었고, 복음 체질 안 됐을 때 모습이었잖아요. 주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지교회의 사역자 조장을 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런 중심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4장은 뭐냐면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4장 30세에서 50세 된 사람들을 계수해라. 3장은 1개월 된 이상 된 사람을 계수하라 했고 이 시간은 30세에서 50세, 30세에서 50세라는 건 뭐냐면 이제 회막 봉사를 할 수 있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계수해서 회막 봉사를 분담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앗 자손을 계수했더니 게르손 자손을 계수했더니 므나니 자손을 계수했더니 몇 명이 나온 거 합치니까 8,580명이 나온 거예요. 이 회막 봉사를 위해서 8,580명이 이제 명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가지고 고앗 자손이 할 것, 게르손 자손이 할 것, 므나레 자손이 할 것에 대한 분담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도 당연하잖아요. 각각의 공동체가 있고 각각의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어떻게 해요? 분담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교회 일인데, 자,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30세에서 50세요. 30세에서 50세. 여러분 그 당시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어떤 학자에 의한 평균 수명이 30대가 안 돼요.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기 때문에 30세 이상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 33세까지 샀다는 것은 어떻게 봅니까? 장수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어떤 학자가 얘기하더라. 하물며 이때 여러분들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겠냐고. 그 당시는 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과부들의 얘기를 구약성경이 많이 하는 거예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귀하게 여겨라. 이 말은 그만큼 전쟁과 전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전쟁터에 죽었다고 평균 수명이 길지가 않아요. 30세도 안 된다고. 근데 이 레위인들을 30세, 50세 계수를 하라는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생명까지도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30세까지 살기가 어려워요. 너희들이 내 앞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생명까지도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 나이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나중에 이걸 망각합니다. 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거든. 그러니까 다른 말 레위인들이 반역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30세에서 50세 된 사람들을 8,580명을 계수하는데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건강도 생명도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걸 망각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단점이 뭐냐면 망각해. 내가 은혜 받은 날, 내가 사명 받은 날 망각해요. 망각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그럼 고핫자손과 게르손자손과 므나리자손의 직무가 뭔가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시작할 때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자, 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합니다. 그리고 레인들을 관리 감독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거든. 구름이. 구약성경.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텐트를 해체해야 돼. 텐트를 해체해야 돼. 일반 백성들은 자기 텐트를 해체해서 메고 가면 되지만 레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성막을 책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해체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해체 작업을 할 때 각각의 직무가 있었거든.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게르손 자손. 이 게르손이 레이지파의 장남이거든요. 이 게르손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이 게르손 자손들이 이제 해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해체면 안 되고 자기가 맡은 직책이 있거든요. 그 직책이 뭐냐? 이 게르손 자손들은 2630명이 30세에서 50세 계수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해체 작업하는 거야. 요거만 하면 돼요. 이 성막만 하면 돼. 자, 이게 성막에 있는 울타리, 울타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쉽게 얘기하면 100규빗. 다른 말로 하면 한 50m 돼요. 이게 50m면 긴 거예요. 50m. 요 가로가 50규빗. 한 25m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은 뭐예요? 이게 성막이거든. 이 성막을 해체 작업하는 거예요. 해체. 뭘 합니까? 이 성막은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있고 네 가지의 덮개로 덮었거든. 이걸 이제 앙장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앙장. 네 개의 천으로 만든 가죽으로 만든 네 개의 앙장으로 기둥을 덮은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나무거든. 나무. 나무인데 이 나무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조각목이 뭐냐면 광야에서 가장 흔한 나무야. 그냥 우리가 말하면 가시나무, 아카시아 계통의 나무. 왜? 광야에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요? 흔한 나무로 만드는 거거든요. 보잘것없어요, 이 나무가. 여러분. 근데 이 나무를 어떻게 하죠? 만들어 거기다 금을 입혀 버려요. 금으로. 그러니까 이 조각목은 저와 여러분들이라. 저와 여러분들 사역자 조장이에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훈련시켜서 사용하거든.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거의 다 금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거든, 이게. 이 성막을 보면, 자, 첫 번째 문을 통과하고 두 번째 휘장을 통과합니다. 이 들어가면 여기가 어떻게 해요?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이거를 이제 게르손 자손이 감당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면 나무 있죠, 나무. 이게 뭡니까? 이 성막의 기둥이거든, 기둥. 기둥이고, 여기에 줄도 있고, 네 개의 앙장이 있거든. 이걸 다 철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수레 두 개를 준 거예요, 수레 두 개. 한 수레 소가 두 마리니까, 소 네 마리에다 수레 두 개를 줘서, 이 앙장과 이 성막의 기둥과 줄을 어떻게 해요? 이 수레에 싣고 이제 밀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 기둥을 세워놓고 여기에 먼저 첫 번째 앙장이 뭐냐면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는 배실로 짠 것을 어떻게 해요? 제일 안쪽에 놔둡니다. 그냥 앙장을 만든 게 아니라고. 이게 29번 나오는데 청색은 여러분들 하늘을 상징하거든.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색은 왕이 입는 거예요. 왕, 왕이 입는 색깔이거든. 자색은 왕밖에 못 입어요. 그 당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홍색은 뭐예요? 피를 상징하거든.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실 것이다.
이 가는 배실은 신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 그분이 인간의 몸을 오시지만 죄는 없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짠 실로 맨 안쪽에 이 덮개를 만든 거예요. 두 번째 덮개는 뭐냐면 염소털이에요. 여러분, 소 한 마리에 털이 20g 나와요. 20g. 우리는 캐시미어. 이제 겨울에 캐시미어 이제 그 양복 입고 옷 입잖아요. 캐시미어가 30마리의 양이나 염소 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시미어 100%는 없어. 100%는 500만 원, 600만 원 호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캐시미어라고 믿고 사지만 10%, 20%야. 그것도 100만 원 호가거든. 한 마리에 20g 나와. 20g. 근데 이 염소 털은 학자들이 얘기하면 2000마리의 염소 털로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여인들이 염소 털로 어떻게 해요? 실을 만들어서 만든 거예요. 왜 염소 털일까? 여러분. 왜 염소 털로 만들까?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잖아요. 길리기아라는 건 염소 가죽을 뜻하거든. 그래서 이 길리기아 다소에는 염소로 만든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그래서 이 천막은 로마 군대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천막이 있어야 돼. 텐트잖아요. 이건 다 100% 염소로 만든 염소 가죽으로. 그 기술이 있었다고 바울이. 왜? 그 고향에 염소가 많았기 때문에. 왜 염소에 있느냐? 왜 염소로 이런 만들 게 있냐고. 여기저기도 숨어있는 그리스도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전에는 아무 데서 제사 드렸지만 이제는 성막이기 때문에 죄사함은 여기서밖에 안 돼. 죄 사하려면 짐승을 갖고 오는 거예요. 아무 짐승도 아니고 양 염소 토끼 아닙니다. 양 염소 뭐죠? 소.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으로 들어옵니다. 문은 동쪽에 있죠. 이 문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문이다. 이 문으로만 들어와야 돼. 이 문으로 들어오면 이 앞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거든. 이 번제단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제사장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식은 내가 가져온 짐승의 머리에 이 순결하고 깨끗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건 죄가 넘어가다. 그러면 내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가 짐승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 짐승이 죽어야 돼. 그럼 제사장은 그때는 긍휼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과감하게 짐승의 목을 땁니다. 그 피를 다 받아. 그 피를 이 번제단에 보면 뿔이 있거든. 황소뿔에 피를 바르고 이 짐승을 여기 올려놓고 태워버립니다. 그 꼬챙이를 가지고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을 때 완전 다 태워버려. 하나님은 그 번제단 뿔에 있는 피와 향기를 보시고 이 죄를 사하는 거예요. 상. 이것이 개인이 짓는 죄입니다. 또 가다 또 죄졌어. 그러면 또 와야 돼. 근데 그런 죄는 알았을 때 죄의 사함을 받는데 모르고 짓는 죄들이 굉장히 많거든. 이 죄는 어떻게 용서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한 겁니다. 그것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야. 대속죄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알든지 모르고 있는 죄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야. 이때는 대제사장이 집행합니다. 그때 필요한 짐승이 염소 두 마리예요. 첫 번째 염소는 이 성막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요. 그러면 1년 동안 진 모든 죄가 염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요 지성소 언약궤에 피를 바르고 이 짐승은 여기서 태워버립니다. 그럼 1년 동안 진 죄가 속하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은 어떻게 하냐?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진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이 대제사장은 이 한 마리 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요. 이 염소는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진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는다. 그런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왜 하필 염소털인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 예표. 그리고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이거는 붉은색이거든.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릴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보이는 건 해달의 가죽이에요.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습기와 열에 굉장히 강해서 이걸 보호하는 기능이 있거든. 그러니까 해달의 가죽은요, 굉장히 볼품이 없고 매끄럽지 못해요. 충축하다고. 아, 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막을 외곽에서 봤을 때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였기 때문에 볼품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탄생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자, 600년 전에,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6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인데 그가 이사야서 53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뭐라고 합니까? 그는 연한 순 같고 광야에서 나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태어날 때 갈릴리는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가장 거룩성이 떨어진 데가 갈릴리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관이 톡톡해. 그래서 가장 뛰어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것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성전이고, 성전 안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성소고, 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언약궤고, 언약궤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두 돌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가장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200km 떨어진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가 어디예요? 갈릴리거든. 가장 거룩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에 갈릴리라. 거기서 태어났어.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에요. 정규 공부를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탄생 600년 예언하기를 그는 연한 순 같고 광야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장차 그리스도의 배경을 설명하는 거. 성막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막 자체가 굉장히 초라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신전을 봤거든. 비돔과 라암셋은요, 신전이에요, 신전. 애굽의 최고의 신전은 뭐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비돔과 라암셋. 그걸 건축하고 본 사람들이라. 근데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 성막이랬을 때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그 제사장이 여기까지는 일반 백성이 들어올 수 있지만 여기는, 이 안에는, 이 성소 들어오는 이건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행군을 멈추고 이제 해체했던 성막을 다시 조립하고 나서 제사장이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등대 불을 붙이는 거예요. 등대 딱 붙인다고. 붙일 때 이 바닥은 뭐예요? 다 모래예요, 모래. 그 제사장이 들어갈 때 절대로 땅을 보지 않습니다. 땅은 모래야, 모래. 근데 보세요. 이 금 촛대에 불을 딱 붙이는 순간 일곱 개 등잔에서 불이 쫙 비치면 여기는요, 황금이, 황금. 다 금으로 했거든. 조각목이지만 금을 입혔기 때문에 여기가 금이에요, 금. 그러면 불빛의 금으로 비춰진 이곳은요, 굉장히 화려하고 거룩해요. 장사 오실 그리스도는 갈릴리 출신이고 또 배운 게 없고 정기 과정이 없고 초라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거든. 그 속에 구원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장들은 절대 땅 보지 않는단 말이야. 위를 바라본다. 위로 봤을 때 금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외모는 초라하지만 그냥 넓은 텐트지만 이 안에는 어떻게 해요? 다 금으로 됐다. 그래서 금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940kg가 들어갔다고. 940kg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한다고. 단돈 한 돈도 없는 집안이 대부분이거든. 나도 한 돈도 없어. 결혼할 때 내가 금반지하고 금목걸이 해줬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딱 1년 만에 도둑이들하고 다 가져갔다. 우리 집에는 금이 없어요. 금 같은 존재는 있지. 우리 와이프가 금 같은 존재고 우리 딸이 금 같은 존재지만 금은 없어. 여러분 940kg가 있다 엄청난 거예요. 1톤이 되면 1톤이. 한 돈에 여러분들 20만 원 했을 때 1톤이라면 그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갔겠냐고. 보기는 초라하지만 이 안에 들어간 황금으로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보기에 사람들이 초라하게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었고 재산 받는 길이 있었고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국가가 회복될 수 있는 답이 있었다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올 때 땅을 보지 않고 위를 바라봤다. 저는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고앗, 게르손, 므낫의 자손들이 사역할 때 땅을 보지 않았다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초라하게 느껴요. 여러분들, 초라하게 느껴. 우리 그 집사님이 저물이 한번 와서 포럼을 하는데 자기가 동창회 갔대. 고등학교 동창회 갔는데 열받아서 왔다더라고. 왜 열받아 왔다 했더니 자기는 나름대로 고등학교도 공부도 잘해서 이렇게 잘해서 좋은 대학도 갔는데 세상에 동창회 하니까 가장 좋은 차, 가장 좋은 집, 가장 또 비싼 액세서리, 가장 옷을 입고 온 애가 있더래. 깜짝 놀랐대. 왜? 걔가 고등학교 때 우리 세상 말로 여자들 얘기는 놀던 년이었거든. 놀던 년이 가장 부자, 가장 좋은 액세서리, 가장 어떻게 넓은 집 산다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야. 다른 애도 아니고 공부 1등하고 또 모범생이 이렇게 하고 와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가장 놀던 년이 이렇게 오니까 열받은 거야. 그 옛날 속담 있잖아요. 결혼은 놀던 년이 잘한다는 말이. 그 세상 용어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막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남편을 보니 실망하고 집을 보니 실망하고 자기 옷차림을 보니까 쓰레기 같고 열받아갖고 막 열받아갖고 하루 종일 막 열받았다더라. 땅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땅을 보면 초라할 수 있지만 하늘을 보고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다는. 세상은 일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 사역자거든.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을 보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이 이 역할하고 므낫의 자손은 또 달라요. 므낫의 자손은 이 울타리하고 이 울타리에 있는 이 수십 개의 이 어떻게 합니까? 울타리 이게 있거든요. 높받침으로 된 이 울타리 굉장히 무거워요. 2천만. 이 여러분들 2천만 돼도 굉장히 무겁거든. 이걸 설치하고 이걸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짊어지지 못하니까 수레 네 개를 준 거예요. 수레 네 개니까 어떻게 소가 여덟 마리에다가 수레 네 개를 주고 짊어지게 한 거거든. 근데 고앗 자손은 달라. 고앗 자손은 성막이 이제 이동하거나 또 이 멈출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금초대, 여기 진설병, 여기 어떻게 해요? 금향단이 있거든요. 또 언약궤가 있어. 이 번제단. 거기에 필요한 부속 기구들을 직접 메고 갔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어떻게 긴장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절대 이 성물을 만지면 안 돼. 메기만 해야 돼. 그러니 피로감도 많고 이 광야길을 여러분 이거 들고 다닌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고앗 후손 소속이거든. 여기서 반역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거기에 불만을 품은 거야. 그래서 고앗 자손은 여기에 있는 성물을 메고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지금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성막 해체와 행군 준비예요. 자, 1절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레위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고앗, 게르손, 므낫의 자손들은 이제 성막을 해체해야 돼.
각각에 맡은 파트별로 성막을 해체하고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은 수레에 싣고 고아 자손은 어떻게 해요? 메고 이제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나팔이 불입니다. 나팔이 불면 이제 행군하는 거예요. 행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 언약궤. 네 자손이 네 명이 이 언약궤를 맵니다. 그 옆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의 직계 가족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2000규빗이 되는 곳에 제 일대, 일대 진영, 세계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여기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가 선인 지파라. 그래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게르손이 두 개의 수레에다가 성막의 안장과 널판지와 줄을 다 해요. 므라리 자손은 수레 네 개에다 싣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진이 어떻게 해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 이 지파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요? 고앗 자손이 이제 매는 겁니다. 이 성문은 중앙에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성문은 매는 고앗 후손들은 중앙이 어떻게 합니까? 자, 언약궤가 앞에 있으니까 금향단을 메고 금촛대를 메고 진설병을 메고 또 번제단을 메고 한 사람이 힘든 게 두 개, 두 명씩, 세 명씩, 큰 거는 네 명씩 지거든요. 그걸 메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진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사진이 후방 쪽이죠.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 지파가 쫙 행군하는 거예요. 완전히 군대 용어예요. 군대 진영하듯이 군대처럼 이동한다고. 하나님의 군대라. 그리고 저 하늘에서는 어떻게 해요? 낮에 이동하기 때문에 구름기둥으로 딱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행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길을 하루 계속 걸을 수 있는 거라. 여러분, 한 시간 걷기도 힘든데 모래길을 여러분들 어떻게 걷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열을 카바시켜 버리니까 선선하니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알든 모르든 성경 뭐라 합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근심거리가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거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마지막에 단 지파까지 이동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30세에서 50세까지 성막 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30세에서 50세입니다. 그런데 그 고앗, 므나리, 게르손 자손들을 관리 감독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론의 직계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로 들여서 죽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남은 아들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휘하고 감독해요. 그래서 고앗 지파, 게르손 지파, 므나리 자손 30세에서 50세까지 계수했더니 몇 명이 나온 거예요? 8,580명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이 성막을 이동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8,580명이면요. 굉장히 여러분들 많은 거예요. 많은데 어떻게 이걸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조직이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조직적으로 유기적으로 원리스를 이루면서 진행된 거예요. 이것이 수직적 관계라고 하면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주일하다가 싸우고 왜 분쟁하고 다툽니까? 수직적 관계라고 생각하니까.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들다, 어렵다 그런 거예요. 아, 사역자 좀 내년에 하십시오. 왜 못합니까?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담되니까. 근데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달라. 하나님이 임명해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사역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떤 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지저분한 일을 하거든. 여러분, 짐승이 죽을 때요. 그냥 죽는 게 아니거든. 속에 있는 온 노폐물이 다
배출하고 죽는 거예요. 막 똥오줌을 싸고 죽는 거예요. 이거를 치우는 레위인도 있어요. 그러면 옷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냄새나겠습니까? 그래서 성막 바깥에는 물두멍이 있었다고. 제사장들이 씻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어떤 레인들은 볼 때 좀 일이 쉬울 수 있는 일이 있고, 어떤 레인들은 어떻게 해요? 특별히 번제를 드릴 때는 여러분들 제사법이 다섯 가지 있잖아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가 있다고. 근데 번제는요, 완전한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 마리의 번제를 드린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을 죽여서 몸에 있는 피를 다 받아, 양푼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이 번제만큼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 각을. 그 다음에 몸에 있는 내장을 다 빼. 그 다음에 속에 있는 똥과 이런 지저분한 건 버리고 이 내장을 빼서 물로 다 씻어서 어떻게 해요? 번제단 올려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라. 그러면 어떤 레위인들은 내장을 씻는 레위인도 있었다고. 그 다음에 똥을 짐 밖에 버리는, 똥도 아무나 버리면 안 돼. 짐승의 똥도요, 여러분, 그냥 훅 버리는 게 아니라 성막에 나와서, 똥은 불결한 거거든. 이 짐승이 흘린 피나 이 노폐물은 불결한 거기 때문에 성막 일반 사람들이 생활한 텐트 벗어나서 버려야 돼. 그러면 성막에서 일반 사람들이 집화가 있는 텐트까지는 4km예요, 4km. 그럼 똥 하나 버리려면 4km 이상 가서 버려야 돼. 그럼 1시간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야, 여기 슈퍼 가서 뭐 하나 사와라. 그것도 안 사오는 인간들이 많은데 이 일은 어떻게 해요? 4km를 갔다가 또 오고 버리고 싶으면 또 4km 이상 가서 버리고. 그러니 여러분들 수직적 관계라고 여기면 그때는 분쟁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수직적 관계라고 여겼기 때문에 반역이라는 거예요. 아니, 같은 고아 자손인데 누구는 제사장하고 누구는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재상 딱가리하고 죽으라고 일하고 죽으라고 무거운 거 짊어지고. 그러니 열불 나서 어떻게 해요? 고라가 조직을 결성해서 반역한 거라. 이게 다 수직적 관계예요. 교회가 싸우는 거, 교회가 분쟁하는 거 뭐냐면 직분이 수직적 관계라. 높고 낮음 그게 아니거든요. 사역이야, 사역. 일이라고 여겼을 때는 아, 내가 그 역할을 짬밥인가? 내가 누군데 그거 한가? 아직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아직 복음적이지 못해서 그래요. 외인들의 직무를 보면 이건 수직적, 높고 낮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거거든. 나는 여러분들이 4장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고아 자손의 직무, 게르손 자손의 직무, 그리고 므나리 자손의 직무입니다. 자, 고아 자손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텐트가 해체되면서 자기들의 직무는 뭐냐면 이 성물을 메고 가야 돼. 이 성물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언약궤, 진설병, 등대, 또 금향단, 번제단이요. 다섯 개예요.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필요한 부속 기구도 있거든. 그걸 이제 매는 겁니다. 딱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고 나팔이 불 때 고아 자손은 자기의 직책에 따라서 이제 분주히 움직입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옮겨야 돼. 자, 언약궤는 성물은 절대로 레인들이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도 어떻게 해요? 이 고리가 있어요. 고리. 이게 채거든요. 채입니다. 최 고리에 딱 낄 수 있다고. 여기에 네 명이 짊어지는 거예요. 네 명이 짊어. 절대 만지면 못하게 됐다고. 하나님의 성물은 만질 수가 없어. 그거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보면 제사장이 먼저, 자, 맨 밑에는 성막과 지성소에 있는 휘장, 요 휘장으로 덮고,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세 번째가 어떻게 해요? 순청생 보자기로 덮어요. 자, 진설병이라든지 등대라든지 또 번제단이라든지 금향로는 바깥에 해달의 가죽으로 다 덮는데 유일하게 언약궤만 바깥에 순청새 보자기로 딱 보여. 그러면 이 색은요 흔한 색이 아니거든. 자, 몇 킬로 안에서도 눈에 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순청새 보자기로 덮인 언약궤를 보면서 아, 지금 언약궤가 가고 있구나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맨 밑에 휘장과 해달의 가죽과 순천세 보자기로 쌓여야 된다고. 자, 이 휘장이 뭐냐면, 자, 이게 성막 있잖아요. 성막에 세 개의 휘장이 있어요. 입구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의 휘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소로 들어가는 두 번째 휘장이 있고, 세 번째 성소와 지성소가 막는 이 휘장이 있어요. 이거로 덮는 거, 이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하지요? 헤롯 성전에 이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왜?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갔거든. 대속죄일날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지요?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은 누구든 만날 수 있다. 이 휘장 가지고 덮는 거예요. 덮는 겁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 휘장, 두 번째 휘장, 세 번째 휘장은 똑같이 네 개의 색깔로 만든 청으로 만듭니다. 청색은 뭐라 했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신성. 자색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다. 자색은 왕만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왕과 귀족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색 옷을, 자색 옷을 입었대, 자색 옷.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뭐 자색 옷을 입든 뭐 명품 옷을 입든 관심이 없는데 자색 옷을 입다는 건 왕과 왕종과 입는 거예요. 그 자색 실루엣이라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다는 왕.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흑암색을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적 신분이 있는 거라. 홍색은 피를 상징해. 그리스도는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가늘게 꼰 배실은 뭡니까? 흰색이에요, 흰색. 그리스도의 인성.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다. 이 네 가지 색깔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도 마찬가지야. 네 가지 색깔로 하는데 이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휘장은요, 유일하게 네 가지 새끼지만, 새끼가 아니야. 네 가지 색깔. 네 가지 색깔로 된 실로 엮이지만 유일하게 그림이 하나 있어. 무슨 그림?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았단 말이야. 천사. 천사를 상징하는 이거로 공교히 수를 놓은 거예요. 왜? 왜 그렇죠?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거야.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천사가 지키고 있다 해서 이 그룹들로 공교히 수놨다. 그래서 언약궤는 뭐라고 했죠? 맨 안쪽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어야 되고 가운데는 해달의 가죽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은 뭡니까? 순청색 보자기로 딱 덮는 겁니다. 이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거든. 그러니까 그 순청색 보자기로 싼 언약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며 그 안에 가장 귀한 지성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에 딱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진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다 틀린 거야. 거기에 어떻게 보자기를 다 쌓아야 돼. 봄은 죽으니까. 진성으로 봄은 죽어. 그래서 다윗 시대 언약궤를 옮길 때 베스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언약궤를 보자마자 70명이 죽었잖아요. 봄은 죽거든. 그래서 휘장과 해달의 가죽과 순천세 보자기로 언약궤를 싼 겁니다. 그걸 고아자손이 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뭡니까? 진설병. 이 진설병이라는 건 여섯 개씩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인데 열두 지파니까 열두 개의 떡이 있다고. 어디에 있습니까? 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요 우측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다고. 진설병. 이 진설병을 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춘천세 보자기로 싸고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을 덮어요. 해달의 가죽을 덮는다는 건 해달은 아까 했지만 습기와 열에 강하기 때문에 보자기야. 그래서 언약궤 외에는 다 바깥이 해달의 가죽이야. 언약궤만 순천세 보자기가 바깥쪽에 있다고. 이 진설병을 놔두는. 제가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해요? 4장 1절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뭐 16절에 이렇게 보자기로 해서 옮기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하는 게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근데 보세요. 진설병은 뭘 상징하냐면 떡이잖아. 떡. 떡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35절을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니까 동일하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있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진설병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야. 예표. 말씀으로 오실 분. 그 떡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요, 먹어야 되는 거야.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떡은요, 매일 가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한 번씩 떡을 갈아. 여러분. 근데 이 떡은 뭐를 만드냐면 고운 가루, 밀로 만드는데 고운 가루. 그 가루를 만졌을 때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을 정도의 고운 가루에다 기름을 해서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일주일 있다가 이걸 갈거든요. 일주일 있다가 이 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딱딱해요. 아마 이거 많이 먹으면 이가 나간다니까. 그 가루하고 여러분들 밀하고 기름으로만 해놨으니까 일주일 지나면요, 돌덩어리 돼요. 돌덩어리.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 떡이 일주일 갈 때 이 떡은요, 제사장들이 그걸 먹어.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주면 못 먹는다니까, 돌처럼 굳어져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 부드러운 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뭐라 하죠? 디모데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다. 성도들이 원하는 달콤하고 내 기분과 내 성향과 내 성격과 내가 자라난 배경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다는 건 나를 찌르고 나를 수술하고 나의 상처, 나의 불신앙, 나의 잘못된 고집, 사상을 어떻게 해요? 보이게 하고 그걸 자르게 하고 수술하는 어떤 면에서 말씀을 들을 때 아픈 거예요. 근데 이 한국교회가 왜 성도들이 힘없는가? 강남에 맞는 말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맞는 말씀, 자기 환경에 맞는 말씀, 그걸 듣고 어떻게 은혜된다, 여러분들. 돈에 상처받은 사람은 돈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또 은혜받는다 그러고. 자식의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식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은혜받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 폐부를 완전히 도려내는 그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수술하는데 안 아픕니까? 수술을 끝나고 여러분들 얼마나 아픕니까? 진통제를 주잖아요. 근데 아파야 어떻게 치유가 되거든. 아파야 어떻게 해요? 그 종양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 아파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은 그렇게 딱딱하다는 것은 교훈, 책망, 바리감과 의로 교육해.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성도들은 달콤한 빵만 먹어서 나와 말씀이 안 맞아, 내 수준이 안 맞아, 내 환경이 안 맞아,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옮기는 거예요. 쇼핑하듯이. 그 성도들이 아무 힘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떡을 먹을 때 얼마나 아프겠냐고, 잇몸이, 이 아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깊게 성경을 보고 정말 이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들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강력한 메시지가 떨어지니까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민중들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자기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고 경제적 메시아를 원했고 평화의 메시지를 원했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적이 돼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진설병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진설병을 할 때 중요한 게 뭐지요? 청색, 하늘 색깔이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홍색, 그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지만 홍색은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하죠? 피를 흘릴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진설병에 싸는 보자기도 이런 영적 의미가 있어요. 자, 등대입니다. 세 번째 등대요. 자, 이 성수에 들어가면은 텐트가 이제 성막에 설치되잖아요. 설치되면 레위인들이 설치하면 제사장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딱 들어갑니다. 여기는 컴컴해요. 컴컴할 때 이 등대가 있거든. 이 등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이 등대가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우리가 저번에 금요일이라 뭐지요? 목사님 메시지 할 때 이 성막의 모든 이걸 제작한 사람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거든. 이 사람이 이 등대를 만들었는데 손에 공교함을 줘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등대는요, 일곱 개의 등장이 있어. 일곱 개 등장이 있다고. 여기 어떻게 해요? 감난유를 일곱 개의 등장이 여기다 감난유를 딱 넣어서 불을 비치면 쫙 비치는 거거든. 이게 여러분들 조각조각 붙인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달란트의 그물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 끊어짐이 있는 게 아니거든. 다 조각조각 붙인 게 아니라 다 세공한 거예요. 굉장한 능력이지. 한 달란트로 만든 거예요. 한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한 달란트는 하루 노동자가 5만 원을 계산했을 때 6천일의 노동자예요. 6천일을 해야 이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5만 원 버는 사람. 엄청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하죠? 불을 지피면 쫙 비춰지면 여기가 환한 겁니다. 이 등대는 맨 안쪽에는 순천세 보자기하고 해달의 가죽을 덮고 와. 근데 여기는 등대는 유일하게 여러분 언약궤도 그렇고 금향로도 그렇고 진설병도 그렇고 번제단도 그렇지만 유일하게 금초대는요 이체를 낄 수 있는 고리가 없어. 고리가. 그래서 판이 있다고. 판. 요 판에다가 이 금초대를 올려놓고 순천세 보자기를 싸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해달의 가죽을 덮고 이 판 있죠. 판에다가 틀을 채를 연결해 들고 다녔다. 그게 조심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래 얼마나 이 고라 자손들이 긴장하며 성물을 옮겼겠습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이게 맨다는 것도 힘들지만 이 성물을 여러분들 보자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다 고정. 왜? 보면 죽으니까. 만지면 죽으니까. 이거를 이 채 딱 해서 옮겨줄 때 얼마나 긴장하며 옮겼냐고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많은 직분을 주었다. 중요한 직분을 줬을 때 그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며 사역을 해야 돼요. 그 긴장하며 사역한다는 게 뭘 얘기하죠?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중요한 직책 맡은 분들은 더 기도 많이 해야 돼. 2021년도 청지기가 임명됐을 때 하나님이 중요한 직책을 줬을 때는 5분 기도한 사람은 10분 기도해야 되고 30분 기도한 사람은 30분 기도해야 된다고. 왜? 직책은 긴장하면 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이게 등대를 이렇게 자 해야 되고 분향단. 자, 분향단이 뭡니까? 자, 분향단은 자 성수에 들어가면 금초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성막과 지성소를 가로막 희장 앞에 뭐가 있어요? 이 분향단. 이 분향단이 있거든. 제사장들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향 있죠? 향. 향. 이 향도 네 가지 약재로 만든 거예요. 네 가지 약재 향을 딱 뿌립니다. 그럼 뿌릴 때 여기 불이 있어야 돼요. 그럼 불. 불. 불은 어떻게 해요? 번제단의 이 불을 여기다가 이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금향, 이 금향로 안에다 불을, 재를 넣거든. 불이 타오른다고 여기에 향을 넣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우가 이 불을 다른 데서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인 거라. 이 번제단은 불은 뭘 상징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이 기도도 어떻게 해요? 이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기도도 어떻게 해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옮길 때 여기는 동일하게 고리가 있어요. 고리. 고리에다 채를 딱 엮어서 네 사람이 딱 옮기면 됩니다. 그 안쪽에는 순천세 보자기를 하고 마지막 해달의 가죽을 끼고 이걸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옮긴 거고, 또 고핫 자손이 모호에는 번제단옹, 이 번제단은 만만치 않아. 이 번제단이 어디 있는 겁니까? 자, 이 문으로 통과하잖아요. 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이야. 이걸 이제 어떻게 해요? 옮기는 건데, 이 불은 꺼트리면 안 돼. 이 불을 옮기는 레윈이 따로 있어. 이 불은, 자, 출애굽 2년 1월 1일 성막이, 이거 지워줘. 성막이,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 불을 내려갖고 이게 타오른 거거든. 이 불을 옮기는 레윈이 있었던 거예요. 이 번제단을 꾸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옮기는데, 여긴 또 의미가 있어요. 이 번제단은 맨 안쪽에는 자색 보자기, 순천색 보자기 아니라 자색 보자기,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이 번제단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여기 자색이란 건 뭐죠? 왕이라, 왕. 다른 말하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지만, 그 왕 대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뭡니까? 성수에 필요한, 봉사하는데 여러 가지 기명들이 있다고. 기명들. 이걸 어떻게 해요? 다, 여기에 틀에다가 해서 메고 이제 옮긴 겁니다. 이것이 고핫 자손의 직무라. 그럼 게르손 자손이 직무는 뭔가? 게르손 자손은 아까 얘기했죠? 게르손 자손은 여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 성막에 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둥과 또 여기에 있는 네 가지 앙장, 가늘게 뺀 그 실로 만든 거, 청색 자석, 홍색 이거,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수양이 가지고 해달의 가죽을 다 어떻게 접어서 술에 두 개에다가 실어서 가는 거. 여기 줄이 있고 기둥이 있잖아. 이것이 뭡니까?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될 일. 자, 문안의 자손의 역할은 뭐지요? 이제 바깥. 여기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흰 세마포 천으로 만든 이 울타리와 기둥, 그 다음에 높받침, 이런 것들을 술에 네 개에다가 실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운반하는 거예요. 이제 고핫 자손, 문안의 자손, 또 게르손 자손의 직무의 직무.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다운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을 모르니까 세상 가치관 가지고 교회를 하는, 높고 낮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사역적 관점으로 이 일을 봐야지. 그래야 충성하고 봉사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역을 맡겨도 1년 동안 무관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에 무관심하셔도 어떻게 됩니까? 8,580명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에 무관심할 때 나중에 불평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민수기 17장에 고라 자손이 어떻게 불평이 난 거야. 불평. 그들은 다 죽었거든. 왜 불평을 하는가? 왜 원망을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을 주셨구나. 이게 아니라 일이구나. 그럼 이제 불평이 되는 거야. 왜? 좋은 일, 나쁜 일, 편한 일, 어려운 일, 대접받는 일, 대접 못 받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헌금 기도할 때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 충성하는 분들. 그게 일이 아니라 사역이기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마지막에 34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이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문안의 자손을 일일이 계수합니다. 성경은요, 많은 절을 통해서 계수했더니 고핫 자손은 2,750명, 게르손 자손이 2,630명, 문안의 자손이 3,200명이요. 문안의 자손이 한 400명이 많아요. 왜 많죠? 무거운 것을 설치하고 무거운 것을 철거하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총 인원이 8,580명이 계수되었더라.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라. 이걸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 이것만 안다고 하면 불평거리가 없어요. 교회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은 성물이에요. 성물. 성도들이 헌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쉬지 않아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직분입니다. 모든 분들이 레위기 3장 4장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분임을 알고 감사하며 충성되이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4장을 통해서 레위 지파 30세에서 50세까지 계수한 8,580명이 각각의 직무를 하나님이 주신 일임을 알고 충성 봉사하는 그 장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역자 이 조장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일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천명 소명 사명적 관점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후대를 축복할 줄 아니 축복할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사역하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같은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 충성하며 감사하며 사역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역자 조장, 또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또 구역직에 삼성한 모든 구역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